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승준입니다. 오늘은 김상희 원장님 커트 영상 때 시연했던 음영 내추럴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차분하고 깊이감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면 오늘은 산뜻한 봄 이미지의 음영 내추럴 메이크업을 시연하겠습니다. 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전에 피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유분 밸런스도 같이 맞춰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충분히 손에서 녹여서 써야 되고 너무 많이 썼을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화장이 지저분하게 무너지니까 정말로 조금만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1차 파운데이션 작업을 하는 건데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얼굴에 톤을 맞춰주기 위한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이라든가 입 주변 같은 경우는 그린 계열의 약간의 어두움이 그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 주변은 붉은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그린 계열 하나, 그 다음에 레드 계열 하나, 그 다음에 중간 도색할 수 있는 계열을 같이 붙잡고 한꺼번에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이라이트 작업 하는 거고요. 이마 하이라이트 줄 때는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각이 진 이마이기 때문에 요거를 약간 둥글게 표현해줘서 여기만 살짝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마에 각이 커버될 수 있게끔 살짝 잡아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보셨을 때 보면 저는 T존, Y존에 먼저 하이라이트를 주고 나머지 부분에 베이스 파운데이션을 바르는데 바르는 과정에서 살짝 고개를 돌려드릴게요. 이 얼굴 외곽 부분 아예 파운데이션을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 1차 때 도포했던 것만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피부가 두께감이 없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윤곽 수정이 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베이스 파운데이션을 쓸 때가 중요한데 베이스 파운데이션 하이라이트 쓰고 베이스 파운데이션을 쓸 때 아예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얼굴형을 생각하고 그 라인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2차 윤곽 수정인데 보통은 파운데이션과 이렇게 윤곽 수정 케이크 제품으로 윤곽 수정을 하는데 내추럴 계열의 치크를 사용해서 해요. 근데 이게 크림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 진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스 제품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파우더인데 유분이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T존과 Y존만 살짝 쓸어주고 살짝 이 정도까지만 잡아주세요. 이제 마무리로 윤곽 수정을 할 건데 이때 보시면 얼굴을 전체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양쪽을 전부 다 윤곽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각진 부분을 먼저 그냥 해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만 살짝 해줄 거예요. 지금 모델의 방향에서 봤을 때 오른쪽 얼굴만 살짝 잡아주겠습니다. 잡을 때 이렇게 목이랑 같이 연결해 주시고요. 이때
때 이마 라인을 잡아주시면 돼요. 잡을 때 보면 이렇게 모발이 나 있죠? 그래서 이 라인을 잡아서 같이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헤어라인을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얘로 인해서 얼굴 윤곽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쪽에 거의 뭐 많이 하지 않았던 쉐딩을 아까 요만큼 줬다고 생각, 헤어라인과 헤어라인을 연결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짝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면 과하게 하지 않아도 얼굴이 딱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대신 주의해야 될 거는 연결하는 부위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고 있는 메이크업의 분위기가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눈썹은 너무 진하지 않게, 너무 짧지 않고 약간 긴 방향으로 잡아줄 예정이에요. 근데 긴 방향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자칫 눈썹이 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눈썹의 아랫라인을 먼저 수평으로 잡고 위쪽을 잡아주는 편입니다. 먼저 눈썹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연한 색깔로 라인을 잡고 잡아주고 눈썹 꼬리 방향만 조금 어두운 컬러로 선명도를 더 주고 2차 노우즈 섀도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차는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준다면 2차 같은 경우 코와 눈 사이에 음영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보통 둥글게 잡는데 둥글게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삼각형을 그리듯이 잡아줬을 때가 훨씬 더 우아하게 표현되거나 아니면 깊이감 있게 표현됩니다. 이때는 브러쉬를 거꾸로 잡아서 코 벽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잡아주시고 언더베이스 섀도우를 하실 때는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얼굴 광대뼈 라인에 있는 부분에 했던 치크랑 약간 같이 연결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얼굴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주시면 돼요. 베이스 색깔은 이렇게 쿨톤에 있는 약간 로즈빛으로 눈 감으시고요.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전체적으로 바를 때 실은 섀도우가 전체적인 색깔을 봤을 때는 2분의 1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게 훨씬 더 이뻐요. 그래서 고기만 경계를 줘서 살짝 잡아주고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조금 밝은 컬러로 눈썹의 라인 정리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그라데이션 시켜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업은 보통은 베이스, 그 다음에 섀도우, 그 다음에 포인트 메이크업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반대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예 눈에 내가 원하는 눈의 형태를 먼저 잡아주고 거기서 반대로 라인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잡아주고 포인트와 베이스 색깔을 연결해서 그때만 섀도우를 사용해서 조금 색깔을 적게 쓰면서도 눈이 좀 더 깊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자, 이때 쓰는 제품 같은 경우는 워터프루프 타입이지만 조금 유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라데이션 시키기 좋은 정도가 가장 좋고요. 눈의 형태는 너무 길게 빼주지 않고 눈에 생긴 그대로 그 라인까지만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눈 감으시고요. 그라데이션 해주는 과정에서 눈 뜨시고요. 눈을 고정해서 뒤로 빼줍니다. 이때 뺐을 때는 수평의 형태로 빼줬을 때가 가장 예뻐요. 이렇게 섀도우를 들어가기 전에 아이라이너를 먼저 잡아줘서 색깔의 톤을 정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눈 화장을 전부 다 끝낸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그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뜬 상태에서 포인트를 줘서 눈을 떴을 때 한 1mm 정도 보일 수 있는 위치까지만 잡아주시면 눈을 감아주시면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경계가 나옵니다. 하는 브러쉬에 따라서 발색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진하게 잡아줘야 되는 걸 밑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브러쉬 모가 부드럽고 긴 걸로 스머지 시켜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시는 게 색깔을 많이 쓰는 것보다 좀 더 맑게 나옵니다. 눈에 음영을 주기 시작하겠습니다. 포인트 컬러와 베이스 컬러 사이에 섀도우 컬러를 이용했는데요. 섀도우 컬러를 이용해서 눈에 음영을 주었는데 일단 앞쪽은 이렇게 웜한 컬러로 잡아줬고 그 다음에 뒤쪽은 이렇게 쿨한 컬러로 잡아줬습니다. 이유는 웜한 컬러 같은 경우는 어두워서 안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콧대라든가 아니면 눈빛이나 음영인 특유의 벌어져 보이는 눈을 좀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잡아주다 보면 너무나 다운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뒤쪽은 좀 더 혈색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쿨톤의 섀도우로 윤곽을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눈에 깊이감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아이라이너 작업을 한 번 더 할 건데요. 이때는 브라운 톤이 아니라 블랙 톤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깊이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브라운만 많이 사용이 되게 되면 눈에 초점이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잡아주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마스카라 과정에서 속눈썹을 붙일 건데 그때 눈을 조금 더 키워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 감으시고요. 이때는 미안하지만 눈을 모지에게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아이라인을 그릴 때 이렇게 1mm 정도까지만 블랙을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블랙 라이너 펜슬을 이용해서 눈 뒤쪽에 좀 더 깊이를 주고 그 다음에 모델의 얼굴을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눈 뜨시고 눈 뜬 상태에서 눈 앞머리를 살짝만 이렇게 터치해서 눈을 좀 더 눈의 형태를 선명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거는 약간 다크 그레이 톤의 다크 그레이 톤의 브라운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이제 속눈썹 붙일게요. 짙은 브라운 톤의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꺼보시고요. 살짝 잡아주시고 이렇게 브라운 톤의 마스카라를 했을 경우에 눈에 초점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블랙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아래서 위로 한 번만 더 잡아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가 눈이 훨씬 더 선명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붙이는 속눈썹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라운 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얘는 눈의 형태를 보정하기 위해서 붙여준 속눈썹이에요. 오늘 하는 메이크업은 내추럴 톤의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눈썹을 전체 붙이면 과해질 수 있어서 5분의 3 정도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붙일 때는 이렇게 앞쪽은 눈썹이 난 자리 그대로 그다음 뒤쪽은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그렸던 블랙 아이라이너 위쪽에다 붙여주시면 눈 떠주시고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이제 눈화장이 마무리되었으니까 치크를 이용해서 얼굴에 혈색을 주고 그러면서 마무리로 윤곽수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베이스는 이렇게 약간 스킨톤의 핑크로 얼굴을 전체적으로 혈색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얼굴에 전체적인 혈색을 넣어주고 넣어줄 때는 좁은 부분이 아니라 넓은 부분에 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코끝도 핑크톤을 넣어줘서 같이 연결되는 느낌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치톤을 이용해서 살짝 웃어주세요. 한 번 더. 이때는 조금 메인 컬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만 잡아주시면 돼요. 잡아주실 때 자칫 광대뼈 아래쪽 라인을 잡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물고 지나가면 얼굴이 처져 보이거나 아니면 지쳐 보일 수 있으니까 살짝 코 라인에서 위쪽부터 스타트를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좀 더 깊은 컬러를 이용해서 얼굴 외곽 부분을 잡아줍니다. 이때는 이마도 같이 돌려줘서 좀 더 부드럽고 소프트한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마무리로
살짝 아까 사용했던 하이라이터 파우더로 둥글게 라인을 그려줘가면서 화장의 마무리인 립스틱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오늘의 지금 테마 자체가 내추럴한 메이크업이니까, 자, 섀도우의 개념으로 보신다면 요 두 가지 컬러가 베이스 컬러이고요. 얘가 하이라이트 컬러고, 자, 요 정도 혈색을 부여할 수 있는 요 정도의 색깔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입술 색과 가까운 색. 지금 이렇게 해서 메인 입술, 그러니까 베이스 립스틱을 발라줬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잡아줄 건데,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브러쉬로 잡지 않고 저는 이렇게 라텍스를 이용해서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술 라인을 살짝 흐리게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입술 위쪽 라인을 살짝만 잡아주시면 요즘 유행하는 선명하지 않은 입술 라인이 표현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정도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포인트와 그 다음에 윤광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스 타입의 립을 이용해서 살짝 안에서 바깥쪽으로만 작업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포인트, 립 포인트를 줘서 혈색 있는 립스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테마인 내추럴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